2018년도 7월 27일 어제 26일 날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 판다몰에서 카페 활성화를 위해서 매일 수고를 해주고 계시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에 대한 보답으로 제가 해외 선물 리딩을 시작한 지 이제 15일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 15일이 넘었네요. 이제 3주가 접어들어가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회원님은 암지님입니다. 여기 암지님이라고 되어있죠. 이 암지님, 아니, 발음하기 되게 힘드네. 이 암지님 해외선물방, 이 친구 손익 없이 이 계속 12일서부터 수익을 지금 꾸준하게 내고 있습니다. 아주 제가 했던 이야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뭐 몇백만 원, 뭐 천만 원 이렇게 버는 게 아니라 매일 10만 원만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그 누적 수익금이 쌓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곧 실력을 쌓는 것이다. 이 시장에 들어와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바로 탐욕을 버리고 들어오면 장의 움직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벌겠다라는 마음으로 막 들어오면 매수해놓고 손실나거나 뭐 수익이 나고 그러면 이 장의 흐름, 이 차트의 움직임을 체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만원만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오면 차트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움직임을 보고 아, 수급이 지금 상방이다, 아니면 수급이 지금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구간이다 라는 걸 캐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렇게 눈을 뜨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돈을 벌려고 들어오는 것보다 내가 지식을 쌓겠다, 내가 평생 벌어먹을 수 있는 지식을 쌓겠다, 그런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 끝나고 요새 뭐 주 52시간 근무니까 밖에 나가서 쓸데없이 술 먹고 친구들 만나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이럴 시간에 일찍 집에 들어와서 제 방송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저희 카페 이 암지님. 자, 이 친구 스포츠 선수거든요. 자, 스포츠 선수들 하면 뭐 대부분 그쪽 계통 출신하면 공부머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뭐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공부하는 능력을 보시면 이 철저하게 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수익이 0원입니다 그래도 손실은 안 났어요. 매일 수익이잖아요. 이 수익금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5만원, 10만원, 20만원씩 벌어들이는 이 수익이, 누적 수익이, 이게 이제 실력이 점점 쌓이다가 보면 이거 20만원짜리가 100만원 되는 거는요 그냥 며칠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눈을 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 수익금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 당일 천산 손익 187달러. 자, 오늘도 전략을 짜고 들어가서 홀딩해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더 올라갈 거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목표 수익을 넘겼기 때문에 익자라고 편하게 발 뻗고 잤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카페의 주식 회원입니다. 저희 카페의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카페, 이 카페의 주식 회원인데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입이 닳도록 이야기합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지금 2018년도 1월달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7월 말일까지 종합주가가 지금 자그마치 7개월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주식 매수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종합주가가 7개월 동안 하락을 하는데 절대 돈 못 벌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대복 수혜주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 대박 엄청 터졌습니다.
북한 경협지에 들어가서 뭐 하루에 뭐 상한가를 막세 개, 네 개, 다섯 개씩 먹었으니 갖고 있는 종목에서 하루에 상한가를 다섯, 세 개, 네 개씩 상한가 터져봐요. 그것도 매일 일주일에 두세 번씩 터져봐. 대박이지. 그러고 있다가 지금 두 달째 굶고 있는 겁니다. 왜? 종합주가가 급락했으니까. 또 급락했으니까. 그러니까 손가락 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선물 옵션을 모르면 종합주가가 급락하는데 주식 매수해놓고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안 사야 된다, 쉬어야 된다. 왜? 주식은 매수해놓고 올라오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에 뭐할 거냐? 자, 뭐 하고 안 하고 그런 걸 떠나서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종합주가가 급락할 것 같은 거를 알면, 선물 옵션을 알면 종합주가가 급락할지 올라갈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선물 옵션을 모르면 절대 이 시장에서 큰 돈을 벌 수가 없다. 그러니 배워라. 자, 배운다고 해서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오셔가지고 매일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돈도 벌고, 그 다음에 지식도 쌓고. 이러면, 이 암진님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가 이제 결정이 난 겁니다. 자, 결정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초년생이, 선물 옵션은 태어나서 처음 해본 사람이 7월 12일서부터 10일 동안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서 저한테 리딩을 받으면서 이렇게 매일 수익을 내면서 이제, 아, 선물 옵션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구나. 이 구간에는 매수 땡겨야 되는 거구나. 이 구간에는 하락장이 올것 같으니까 매도로 때려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지금 터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터득하고 있다라는 건 돈을 벌수 있는 지식을 쌓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암지님은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이제, 야, 이제 세상이 내 것처럼 아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저로 인해서 이렇게 대박 인생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회원님들이 저희 카페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국민의 주인이다.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 판다몰. 자, 주식에 대해서 통달을 하고 선물 옵션 시장에 대해서 통달을 하고 있는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제가 하루 일당 만 원을 받으면서 8시간 넘게 이 뜨거운 여름날 8시간 동안 앉아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시급 1250원을 받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미래를 밝혀드리고 그리고 지식을 쌓고 평생 벌어먹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가리키는데 시급 1250만 원을 받고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 판다몰 때문입니다. 이 판다몰 카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줄 테니 들어와서 돈도 벌고 그 대신 나를 도와줘라. 이 판다몰 카페가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다. 이 사회 기업을 만들기 위한 제 몸부림, 제 마지막 몸부림이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게 해주면 이 판다몰 카페를 활성화하는데 하루에 포스트 3개씩만 써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돈을 벌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마. 그렇게 해서 지금 3주째 해외 선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로 인해서 인생을 바꾸고 준비하고 계시는 지금 암진님의 수익, 20만 원의 수익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